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졌어요.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어요.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.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. 솔로몬아,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.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.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.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. 어느 날 밤,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. 솔로몬아,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. 내가 들어주겠다.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. 다른 왕들이었으면 아마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.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. 그러나 솔로몬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.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구했어요.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저는 어리고 제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.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.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어요.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.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.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.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, 곧 부와 명예도 네게 주겠다.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.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.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.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.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어요.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.